4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3쿠아입니다. DAC 마지막 조별 단계 마지막인 6일차 그리고 오늘 준비되었던 시크릿의 두 빅매치 중 하나죠. 팀 시크릿 vs 비치 게이밍. 이게 이블 지니어스가 안타깝게 시크릿에게 패배하면서, 아니 시크릿에게 패배했다기보다는 에스포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분명히 파도 사용권도 아닌데 재해를 계속 넣어주던 에스포 선수가 경기를 정말 승리로 끌고 왔고요. 자, 비치 게이밍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싸워줄 것인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약간은 특이합니다. 저 드로우 레인저를 2픽에 제거해주면서 팀 시크릿은 복수원용과 라이온을 제거해준과 제거해줬지만 오히려 비치 게이밍은 지금까지 시크릿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드로우 레인저를 제거해줍니다. 뭐 정말 특이한 거긴 하지만 글쎄요. 아니면 자신들의 픽을 열어두기 위해서 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비치 게이밍 자신들의 뛰어난 서포트진과 FI 선수 서포트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 뱀픽 실력도 괜찮은데 그 뱀픽 실력의 기반은 선수들의 매우 뛰어나고 넓은 픽풀이거든요. 영웅 선택 폭이 매우 넓은 비치 게이밍. 하지만 일단은 안정적으로 도끼 전사 가져갑니다. 아이스 선수가 도끼 전사를 뽑아서 제대로 팀의 공간을 만들어 준 경기가 확실히 이번 단계 많았고요. 시크릿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들이 잘 쓰는 영웅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림자 마귀나 늑대인간 둘 중 하나를 가져가고, 제가 보기엔 그림자 마귀가 일단 1픽으로 보입니다. 늑대인간은 그림자 마귀를 못 뽑을 때 보통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 마귀, 그렇죠, 그림자 마귀 가져가고 이제는 서포트 하나 뽑을 것 같은데 루빅을 여기서 바로 뽑아줄 수도 있는 시크릿이고, 아니면은 그 첸 퍼피 선수, 크로커 선수 영웅 중 하나 나오는데, 고대 영혼? 지금까지 계속 배는 되었지만 정작 모습이 잘 보이지 않던 고대 영혼. 이게 초반 그 조별 단계 초반에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가 나중 가서는 계속 밴이 됐었죠. 자, 비치 게임은 고대 영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일단 레인전 첸이 없는 시점에서 이거 첸 뽑는 거를 어느 정도 낚아놓고 고대 영혼 뽑아서 강력한 레인전, 첸이 개입하기도 전에 무너진 레인전과 동시에 아예 그 상대방 힐링도 없애버리고 로션도 체킹해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영웅이거든요. 하지만 저 고대 영웅 픽을 퍼피 선수가 모를 리는 없고, 뭐 이 픽에 바로 뽑을 줄은 몰랐겠지만 첸을 뽑자마자 고대 영웅 바로 뽑아내서 FI 선수도 비치 게이밍 FI 선수도 첸 픽을 기대하고 이제 예측하고 있었지만 시크릿도 오히려 첸 뽑으면서 고대 영혼을 예측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전 경기에서 퍼피 선수가 레인 전체가 힘들다 보니까 어딜 무리해서 돌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파밍하면서 첸으로 아이템을 올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도 고대 영혼이랑 도끼 전사가 레인 파괴한다고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파밍만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FI 도끼전사 고대영원으로 정말 도끼전사 레인이 흥한다는 거는 도끼전사 레인만 뿐만이 아니라 정글까지 위협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퍽 제거해주면서 에스포 선수를 밴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치게이밍 일단 지금 밴해야 될 것은 에스포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거미여왕도 슬슬 빠져야 되고요. 거미왕 도끼전사라는 해법이 있지만 레인 단계에서 거미왕을 처리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FI 선수 아니면은 그냥 아직 픽인 많이 남았으니까 거미왕을 풀어주고 거미왕이 나오면은 이제 카운터 픽을 뽑자라는 흐름일 수도 있겠고요. 애초에 3픽 이번 3-4픽을 시크릿이 먼저 뽑기 때문에 거미왕 뽑고 나서 대처할 만한 픽이 됩니다. 그리고 5픽으로 남겨둔다고 하면은 5픽에 거미왕을 밴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시크릿 자기 자신들이 잘 쓰는 영웅들이 밴도 되지 않고 그냥 뚫려있는 상태. 이지 같은 경우는 픽밴에서 시크릿의 선택을 제한한 다음에 레인전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비치 게이밍은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줄 건지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이
몰려있는 팀이기도 하고. 시크릿 이제 이블 지니어스까지 시크릿에게 패배한 이 시점에서 비치 게이밍밖에 시크릿을 막을 만한 팀이 없거든요. 현재 시크릿의 전적은 14승 0패. 이것이 시크릿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그 마지막 경기에서 패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 비치 게이밍 일단 네 번째 벤이 남아있는 시크릿 상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주사 벤을 해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저거 저주사와 도끼전사가 함께 레인 오고 거기다 고대용까지 있으면은 레인 진짜 힘들거든요. 더구나 고대용운이 도끼전사는 오한의 손길 버프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거리 서폿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여기서 아직 대질 같은 경우도 굳이 뽑자면 남아있고요. 하지만 대질은 저주사보다 조금 더 만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면은 없죠. 대신에 방어력을 올려주고 상대방 방어력 깎고 아군의 방어력 올려주는 게 있는데 저격수 나옵니다. 일단은 대놓고 저격수 뽑아서 이러면은 미드레인 저 그림자막의 초반 데미지 초반부터 좀 다른 서폿의 로밍으로 그림자막이 좀 밀어낸 다음에 저격수가 레인을 조금씩 장악하는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비치게이밍 저격수 꺼내들면서 시크릿을 잡아낼 것은 저격수밖에 없다 라는 건가요? 즉 고대용은 저격수의 콤비도 저 콤보도 어느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재밌는 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블랙 선수가 잡고 세이프레인으로 가도 되고, 아직까지는 저격수 뽑는다고 미드레인이 뭐 좋긴 하지만 무조건 미드레인으로 가진 않거든요. 자, 일단은 다음 픽을 기대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시크릿 네 번째 픽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퍼피 선수에게 이렇게 머리싸움 강제할 수 있는 거는 F8 선수밖에 없는데 고통의왕 꺼내들면서 다시 한번 에스포 선수의 고통의왕 저격수에게 매우 빠르게 거리를 좁혀서 순삭시켜버릴 수 있는 저격수의 천적 중 하나고요. 자, 이것을 블랙 선수가 얼마나 잘 해줄 것인가. 비치게이밍 아까 안타깝게 빛가세게 패배했지만 최근 들어 빛가시 글쎄요, 버닝 선수가 신의 양락까지 뽑아내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신의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신에게 패했기 때문에 비치게이밍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퍼 선수의 고통의 왕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을지. 아까 보여준 닉삼세자로 인해서 에스퍼 선수가 신급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신들이 에스퍼 선수로 이름을 개명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고통의 왕, 저격수 고대용원 상당히 압박적이고, 도쿄전사도 일단 뭐 뉴킹 맞고 나면 반피 정도 남습니다. 칼라 갑옷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이사이 선수의 불사조를 견제해주고, 비치게이밍은 여기서 거미왕 제거해줘야죠. 지진술사가 로밍을 하는 시점에서 거미왕, 물론 거미왕을 아예 강제시켜놓고 오픽은 비치게이밍이 오픽도 시크릿이 먼저 뽑습니다. 오픽에서 보고 카운트를 치던가 아니면은 그냥 레인저에서 거미왕 한 곳에 묶어놓고 다른 지점에서 싸우던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첸과 거미왕까지 나오면은 푸시가 너무 세지는 감이 있는 시크릿이거든요. 스플릿 푸시까지 있는 고통의 여왕, 스플릿 푸시가 가능한 고통의 여왕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거미 여왕을 밴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걸 밴을 하느냐, FR 선수. 자, 거미느냐 아니냐 라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전체, 그러니까 이 대회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현재 한국의 두 팀 MVP 피닉스와 MVP 피닉스는 탈락이 확정. 레이브는 약간 탈락을 할지 안 할지가 다른 팀들에게 달려있는 상황. 그러니까 레이브는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비치게이밍과 팀 시크릿, 이 두 팀들은 아예 상위권에서 5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팀들은 순위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무너뜨리느냐가 중요한 건데, 야수지배자 제거됩니다. 첸과 함께 소환물을 뽑아낼 수 있고 시야 장악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영웅이기 때문에 저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FI 선수가 정말 꼼꼼하게 밴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시크릿 마지막 픽. 여기서 자이 선수의 픽이 남았는데 거미 여왕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가시멧돼지도 남아있거든요. 가시멧돼지는 문제는 지진술사와 도끼전사 그리고 저격수의 사거리에 10초 남았습니다. 살짝 접근하기 힘든 조합이긴 합니다. 5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접근하기 위한 태엽장에 꺼내야 되는데 자 상대방의 고투영과 태엽장으로 저격수를 보자마자 카운터 두 개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BG게이밍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진술사 고대용은 있는 시점에서 미드레인의 저격수를 보낸 거 그렇다면 세이프레너 블랙 선수의 영웅이 필요하고 아니라면은 이제 저격수 세이프레너라면 미드레이너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격수 미드에 세이프레너에서 스플 푸시라든지 아니면 한타에 싸워줄 수 있는 켄타로 전용사 같은 영웅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아이스 선수의 저 불사조를 밴을 한 시점에서 시크릿은 한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에니그마! 아이사이 선수의 오프레인 에니그마 이거 정글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블랙 선수의 저격수 비치게이밍이 정글론 아니지만 아이사이 선수의 에니그마를 뽑아내면서 시크릿에게 한타 할 때마다 에니그마를 조심하라고 겁을 줍니다. 이거 그리고 에니그마가 약간 리치의 희생과 비슷하게 크립들을 먹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이프레인인 고통의 왕이 원하는 만큼의 골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루빅이 있는 시점에서 뽑은 에니그마란 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것이 뭐 퍼피 선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카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고 들어가는 뱀픽을 강제한다는 거. 10초 남았습니다. 자 에니그마 루빅의 이번 경기 뺏을 게 상당히 많고 진술사 주문들이라든지 고대 영혼의 궁극 에니그마의 궁극 하지만 뺏게 놔둘 것인가? BG 게이밍 vs 팀 시크릿 DLC의 여섯 번째 날 조별경기 마지막 날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크로카이 선수의 루빅 그리고 에스퍼 선수의 고통의 여왕 RTG 선수의 그림자 마귀 그리고 자이 선수의 태엽장이 마지막으로 퍼피 선수의 첸 그리고 모여서 상대방 정글로 들어가는 이제 아이스 선수의 에니그마 FI 선수의 루빅 슈퍼 선수의 도끼전사 펜릴 선수의 고대영호 그리고 블랙 선수의 저격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글에서 만납니다. FI 선수 스턴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상대방 들어오는 거 첸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글로 들어오는 건 뭐 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FI 선수 뒤로 돌아서 자 풀링 캠프 일단 막아줍니다. 슈퍼 선수 일단 한 대 맞았고요. 자 다른 정글은 막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와드만 하나 박아줬고 근데 이건 바로 디와딩 될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저 보고 있는데 너무 대놓고 와드를 박은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치게이밍 일단은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초반에 시야 한쪽이 없다는 건 좀 크게 작용을 하고요. 펜리 선수는 위로 올라가고 역시나 아이스 선수의 오프레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랙 선수가 풍요로는 먹습니다. 이게 어쨌든간 그린자 마귀도 요즘 추세가 빠르게 물병을 빠르게 뽑는 그런 선 그린자 휩쓸기 빌드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저격수가 막타먹기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크립 하나 흘려보내면서 블랙 선수가 유리한 곳에서 하지만 이거 크립들이 좀 빠르게 밀릴만한 가능성도 있고요. 태엽장이를 아예 처음부터 밀어낼 생각하고 있는 펜릴 선수지만 크립 웨이브가 상당히 자이 선수에게 유리한 곳에 위치합니다. RG 선수는 바로 물병 받았고요. 블랙 선수 막타가 지금 두 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스퍼 선수 대 아이스 선수의 싸움은 물론 이 분열체들이 죽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아이사이 선수고요. 크립이 하나하나 없어지는 걸 분열체로 이제 땜빵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 분열체가 골드는 좀 덜 주지만 경험치는 많이 줍니다. 그리고 퍼피 선수 크립을 사용해서 FI 선수를 쫓아다니고 있죠. 정말 짜증나는 마이크로네요. 슈퍼 선수는 자이 선수를 밀어내주고 있고 펜릴 선수 스택 이후 풀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켄타우 정복자 하나 때문에 레인저 정말 신경쓰이는 블랙 선수 그래도 막타 먹어주고 있습니다. 스턴 넣어주고 휩쓸기 한방 맞는데 정말 퍼피 선수 일반적으로 견제형 크립으로
이제 평가받지 않는 켄타로스 정복자로서 이렇게 괴롭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미 막타 잘 쫓아가고 있는 RTG 선수고요. 사실 애니그마가 지금 에스퍼 선수를 아예 레인에서 밀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여기서, 아 신발이 아니라 바실리스 반지가 나오고요. 이쪽에서 나무를 안 파냈기 때문에 이 풀링이 안 되는 시점, 옆에서 계속 스택만 해주고 있는 크로커의 선수입니다. 자, 2분 룬 RTG 선수가 가져오고 아래쪽 재생화는 크로커의 선수가 먹겠네요. 적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서폿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이스 선수 되게 조심스럽게 자리 잡아주고 있고 FI 선수 미드레인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선수 이쪽 옆에 풀링이, 그렇지, 20초에 여기서 당기면 되는데 이거를 막아줘야죠, 펜리 선수. 아, 일단은 풀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무 캔 다음에, 그렇죠, 디바딘 깔끔하게 해주는 크로카이 선수. 고통의 왕, 이제 슬슬 신발이 나올 때인데 아니면 미다스 선수 바로 갈 수도 있고. 자, 이 분열체들에게 공격받기 시작하는 크로카이 선수. 이건 근데 분열체가 싸우러 갔다기보다는 풀링 막아, 이 크립의 생성을 막아주러 간 거고요. 이걸 또 서포시 싸우기 힘들고 저 안쪽까지 이 파밍해야 되는 에스퍼 선수가 가기는 까다롭죠. 아이사이 선수의 센스. 자, 그리고 스택까지 해주고 크립 재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이쪽에 있는 스택을 나중에 애니그마가 좀 빠르게 뺏어 먹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거는 일단은 힘들어 보이고요. 자이 선수 레인전 레벨 잘 먹고 있습니다. 애니그마도 3레벨, 이제 4레벨 찍히고요. 공성 크립을 아예 제거해버리네요. 태업장애와 애니그마 둘 다 잘 크고 있는 가운데 RT 선수, FI 선수가 좀 무리해 봤습니다만, 아 저거는 물병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들어가다가 진술사가, 시선은 좋았습니다만 지금 유산탄이 한 발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거 퍼피 선수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FI 선수 중간에 욕심을 버리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겠지만 휩쓸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림자 마귀가 또 RTG 선수가 또 선취점 먹으면서, 정말 경기 중에 선취점 먹는 건 되게 잘합니다. 펠린 선수 신발 빠르게 뽑아줘서 자이 선수로부터 도망치고요. 회전력 두 배 증가. 자, 비치 게임 일단 시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뒤에 있는 저 크립 잡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 천둥발 한번 쓰고 골드를 헌납합니다. 태엽장이 더블 데미지 더블 데미지 먹은 상태로 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바로 빠지고요. 저격수 일단 견제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뒤로 살짝 빠져줍니다. 애니그마 이거 크립 디나이, 이거 분열체 디나이보단 딴 것도 노리고 있는데, 자 일단은 분열체들이 분열했습니다. 애니그마에게 계속해서 데미지 들어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아직까지 2레벨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분열체들. 애니그마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쪽에서 FI 선수가 돌고 있는데, 자 이 타이밍에 애니그마 밀어내고 이거를 포탑에 데미지 많이 주겠다, 이걸 또 막으러 온다면은 수직까지 잡아내겠다는 거고요. 사실 뒤쪽에 FI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 이거 마나 좀 채워줘야죠, 애니그마. 자, 일단은 공성무기 먼저 없애버립니다. 이거 에스퍼 선수, 이거 그렇지 바로 스턴 넣어버리지만 살짝 늦었어요, FI 선수. 자, 에스퍼 선수 이거 빠져나올 수 있나요? 자, 분열체들이 데미지 주고 있고 마지막 한 마리가 길막하고 있습니다. 전멸 5초 남은 시점에서 길막, 정말 아이스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고투형을 그래도 역으로 잡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진술사 레벨이 4까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애니그마 죽은 거는 안타깝고요. 뭐 고통여왕을 역으로 잡아냈다는데 위안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폰서 와가지고 태엽장이 잡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신의 손길까지 맞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도끼전사 만화, 궁극슬 만화 남아있습니다. 데미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크로카 선수 와가지고 이거 뉴킥 넣어줄 생각하고 있죠. 자, 슈퍼 선수 게이샴크 들어갑니다. 오히려 크로카 선수 잡을 생각하고 있죠. FI 선수 스턴 정말 예술적으로 넣어주고 자이 선수 마무리 더블킬. 팬릴 선수 리치 게이밍 슈퍼 선수부터, 이게 블랙 선수가 열심히 파밍하고 아이셀 선수가 재치는 플레이라면은 믿고 맡길 만한 기둥, 팀의 기둥 대들보는 슈퍼 선수거든요. 슈퍼 선수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전혀 눈에 띄지도 않지만 매우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운 플레이.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블랙 선수가
되게 장기형 적금 같은 느낌이고 아이사이 선수가 펀드 같은 느낌이라면은 저 수포 선수는 그냥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죠. VG의 월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포 선수 풍요로운 이제 병까지 나왔고요. 자, 초반 선취점도 먹고 에닝마을을 잡아냈지만 고토형 역으로 잡히고 위에서 크로카이 선수와 자이 선수가 같이 죽으면서 시크릿. 뭐 일단 전반적인 레인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퍼피 선수가 다른데 풀어주기보다는 파밍 모드로 갑니다. 딱 한번 풀어준 곳이 미드레인이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 선수 일단 RTG 선수보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점점 수입이 부족해지고 있고요. RTG 선수 수입 4천까지 올라갑니다.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퍼피 선수는 그냥 계속 파밍해주면서 현재 7레벨까지 찍어주고요. 태엽쟁이보다 레벨도 높고 애초에 첸이 워낙에 빠르게 정글링이 가능한 영웅이다 보니까 그냥 정글링 빠르게 먹고 레벨과 골드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다이어의 중요하고요. 중복 그리고 포탑이 고대 크림 먹다가 이제 또 레인 지키러 가야 되는 에니그마. 이것도 아래쪽에 그 서포트 하나 세워놓고 에니그마가 정글 도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정글 도는 속도가 매우 빠른 영웅입니다. 지금 영혼의 반지까지 준비해주고 있고요. 투명하루 먹은 FR 선수. 일단은 능률자까지 갖춰주면서 에스퍼 선수 초반 스탯을 매우 많이 챙겨줍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로밍 궁극 타이밍에 킬 한번 노리러 갈 생각할 수 있겠고요. FR 선수가 미드에 딱서 있는데, RTG 선수, 자기 자신이 워낙에 많이 죽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는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일단 유례 신성호를 위해서 공호석 나옵니다. VG, 일단은 무난하게 2킬 3대, 2킬, 그러니까 2킬과 3킬 서로 교환하는 시점에서 그냥 무난하게 경기 진행합니다. 애초에 파밍은 우리도 맞파밍 할수 있고, 시간을 끌다 보면은 저 저격수의 사거리로 인해서 이득을 볼수 있거든요. 저격수, 그리고 이제 정조준이 슬슬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퍼피 선수, 일단은 메칸즘 멀지 않았고, 위쪽, 그렇죠. 위쪽에 킬 먹으러 갑니다. 위쪽에 일단은 자이 선수 얼어붙는데, 이거는 도트 데미지로 사망하는 각도죠. 자, 도트의 도끼를 쓰고 도망치는 도끼전사. 에스포 선수 궁극 각을 노리지만, 도트의 도끼로 인해서 빠른 이동 속도를 얻은 슈퍼 선수기 때문에 뒤로 빠집니다. 전멸원검도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포 선수 궁극을 써볼까 말까 했지만 쓰지 않았고, 자, 이거 디와딩 하는 시점에서, 자, 수환물들 싸움합니다. 수환물들 잡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 뒤로, 그렇죠. 아, 크립들이 자기 돌립니다. 하지만 이거 잡히는 각도고요. 아, 한 대만 더 치면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대신 RTG 선수가 역으로 잡힙니다. 이거 먼저 저격 먼저 맞고 도태 도끼날. 저격수. 지금 작은 거 여러 방 때려주기보다는 그냥 큰거한방 맞춰 주어서 도태 도끼날 만들어내고. RTG 선수가 여기서 죽으면서 살짝 아이템 진짜 차질이 생깁니다. 퍼피 선수가 신의 손길이 있었는데 써주지 못했고요. 약간 크립들을 자신들한테 끌어오느라고 그 마이크로에 바빴던 새를 틈 타서 동시다발적으로 싸움을 걸어주는 비치게임. 역시나 싸움도 열심히 해주는 팀인데, 고통형 에스포 선수가, 그렇죠. 위험하면 이제 이럴 때, 정말 힘들 때마다 에스포 선수가 하나씩 풀어줄 생각하고 있고, 저격수 잡아주려고 합니다. 자, 이거 자이 선수가 에닝마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만, 이거 얼음 폭풍 맞고요. 자, 여기서 제대로 들어갑니다만, 도발을 빼앗은 루빅. 이거 자이 선수 그래도 살아나가는 그림입니다. 자, 에닝마 잡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아이사이 선수 이제 슬슬 자기 파밍을 신경 써도 되는 시점인데 레인전에서 살짝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능력의 장을 먼저 뽑아냈고 비치게이밍 일단은 아래쪽 킬이 나오지 않으면서 동선이 결론적으로 낭비가 됐고 에스퍼 선수, 아니 RTG 선수는 계속해서 파밍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궁극이 남아있는 에스퍼 선수. 자, 이거 도발해주고, 자, 일단 다시 한번, 아, 이거 균열 뺏었어요. 균열 뺏었기 때문에 크로카이 선수 다음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정말 뺏으면 좋은 스킬 중 하나가 균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템 강화를 써줘야 되는 지진술사지만 이번에 쓰지 못했고요. 에스포 선수도 도태 도끼를 맞기 전에 빠져나가는 성공합니다. 광기감이 나왔고, 아, 여기서 도끼전사가 균열! 일단 먼저 들어갔지만 오히려 역으로 균열을, 진짜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균열이 고투형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는 슈퍼 선수 이거거든요. VG 시크릿에 대한 카운터는 바로 슈퍼 선수의 도끼전사.
육군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슈퍼선수의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다른 팀들은 이 정도로 믿음직한 미드이자 세이프레인이자 플레이메이커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슈퍼선수 같은 선수가 없거든요. 자, 자이 선수 한 번 더 킬각을 노리기 위해서 연막을 쓰고 블랙 선수 노려줍니다만 슈퍼선수 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 이 선수 맵팩인가요? 이쯤이면은 저격수 잡으러 온다 했는데 자 이거 RTG 선수를 잡으러 갑니다. RTG 선수 유래신성으로 나오기 전에 열심히 패주겠다는 거 궁극 쓰고 싶니? 궁극 쓰고 싶니? 라고 아이사이 선수가 놀립니다.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제니스 시절 때부터 사이드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 도타 원때 스테인트리 아우 자이 선수 블랙 선수를 노려봤지만 실패합니다. 그 와중에 미드 포탑 밀어내는 건 성공했고 하지만 뒤로 돌아온 슈퍼 선수 자 퍼피 선수 아우 이거 맥한드 사용하면서 버텨냅니다. 자 이러면서 슈퍼 선수 사망합니다. 저 이거 확실히 체인의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 맥한짐이 빨리 나왔다는 게 방금 너무 맥한짐 아니었으면은 정말 시크릿 완벽하게 패배하는 한타였는데 역시 시크릿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 비치 게이밍 시크릿 상대로 이렇게까지 가까이 온 팀은 아까 이글 지니어스 외에는 없거든요. 골드에 있어서는 역시나 파밍을 열심히 더 해준 시크릿이 앞서고 있지만 근소합니다. 비치 게이밍 정말 싸움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 메카즈 준비해주는 에닉마. 근데 아이셀 선수가 이제는 슬슬 정글 들어가서 정글에서 파밍을 해야 됩니다. 정글이 지금 누가 뚜렷하게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제 고대원이나 진술사에게 아래쪽 레인 경험치 몰아주면서 그 포탑 그냥 밀리게 놔두고 체인이 있기 때문에 1차 포탑 지키는 게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냥 이거 포탑 내진다 치고 경험치만 서포트 흡수하고 정글에 에니그마가 먹으면서 에니그마가 좀 되게 빠르게 아이템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격이 갈 거 많거든요. 메칸즘에 그러니까 메칸즘에 칠왕 지팡이에 전멸한 거면 링켄의 구슬도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뭐 지금 궁극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건 사실이고요. 일단 에스퍼스 위에서 계속 푸싱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맵은 넓게 써주면서 파밍해주는 가운데 시크릿 서포트들이 연막물약 쓰고 미드를 달립니다. 투명을 쓴 FI 선수가 아래를 가지고 있고 이거 슈퍼 선수 가면서 일단 와드 봐가지고 뒤로 빠지는 상황. 고대 크립 쪽에 있는 영웅들 확인했고요. 연막 물약을 쓰고 와드를 박아주는 플레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자 FI 선수가 이거 투명화 쓰고 가면서 퍼피 선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거 연막이었던 것도 다 벗겨냈죠. 오늘 시간도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거 퍼피 선수 잡히는 그림입니다. 스톰 바로 들어가고요. 자 궁극 바로 사용하는데 이거 신의 손길도 있거든요. 신의 손길은 쓰지 않고 그냥 블랙홀 사용해버립니다. 자 그냥 궁극 쓰고 빠져나갑니다. 슈퍼 선수가 오히려 역으로 싸워주고 있고 에스퍼 선수 이거 추가적인 스턴이 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도태도 깨달이 있으니까 도태도 깨달이 뺏는 루빅. 하지만 이거 블랙 선수 궁극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광기 가면 있는 상황 크로켓 선수 조심해야 되고 아이고 크립까지 잡아줄 생각하고 이제 크립으로 디나이하려고 했는데 이걸 또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알치 선수가 교환을 이끌어냈고요. 시크릿 영웅 둘을 잃기 잃었지만 포탑상으로 서로 교환하면서 알치 선수 수입이 7800까지 블랙 선수가 저격수로 쫓아오고 있다는 게 경이로울 정도로 지금 8000골드까지 정말 그림자 마귀로 파밍할 동선이 이 선수는 그냥 틀려요. 정말 대단한 이거 선취점 먹었다고 해도 이데스 한 영웅답지 않게 수입 1위 찍어주고 있고요. 약간 그런 말이 있죠. RTG 선수는 파밍하면 정글 도면서 지구력의 북 액티브를 사용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대거 에스퍼 선수 전멸하고 들어온 거 봤습니다. 이러면은 역으로 근데 도발이 실패. 도발 실패 이거 스킬 답인 약간 천재를 기회를 약간 비치게밍 살짝은 안타깝네요. 그 위쪽에서 자 일단 그림자가 진수 잡아냅니다. 자이 선수를 위해서 신의 이거 신의 속기 써줬고 태엽자이 잡아낸 다음에 슈퍼 선수 궁극기 쓸 만화가 안 되죠. RT 선수는 빠져나갑니다. 살짝은 뭐 RT 선수에게 조금 더 골드 몰아주는 거고요. 이거 자이 선수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림자 마귀가 부자가 되면 상관없거든요. 전멸로금 나오는 상황.
자, 에스퍼 선수 정글 돌아주고 있고, 애초에 한쪽에서 레인에서 싸워주기 시작하면 다른 쪽 정글에 도는 시크릿. 정말 오인 도트가 답인가요? 그래도 에니그마가 지금 메카니즘 뽑아주고 다음 아이템이 아마 전멸한 검 내지는 7원화 지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대용원도 미다세 손 가주면서 비치게이밍 여유롭게 후반을 준비합니다. 후반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에니그마 이제 도망쳐야죠. 뒤쪽에 자해 선수 오고 있습니다. 궁극슬 각도 나오는데, 자, 자해 선수 모습 드러냈고요. 자, 미다세 손이 완성이 된 펜릴 선수 이제부터 파밍 시작합니다. 레벨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미다세 손이 뭐랄까 레벨을 올려주는데, 레벨을 올려준다고 높은 레벨 이 아가니의 홀 업그레이드, 미다스 손 하면 아가니의 홀인 고대 영혼에게 아가니의 홀은 지속시간 디버프 지속시간을 늘려주고 얼음 폭풍 레벨이 올라간다는 건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연막물약 쓰는 각도인데 펜리 선수 미다스 손은 좀 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4명에서 쓰고 저격수 뒤로 붙습니다. 이거 저격수를 노릴 거라는 거 분명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시크릿도 연막물약 사용했으니까 연막물약 서로 예측하는 타이밍이 대단한데 블랙 선수 좀 조심해야 돼요. 먼저 물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메카니 써줄 수 있나요? 메카니 써주지 못합니다만 스톤 먼저 걸어줬고요. 자, 이거 뒤로 빠져서 아, 이제 또 도발 실패. 자, 이거 아예 퍼프 선수가 바깥쪽에 있고 이거는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각도인데 아, 이거 빠져요. 이거 비치게이밍 정말 찰나의 차이로 이거 옆에서 메카니즘 써줄 수 있었던 각도거든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 스포 선수, 자, 일단은 알치 선수 물어줬는데 알치 선수 집으로 돌아갑니다만 고대용어 디버프에 사망하고 저격수 골드바에서 돌아왔죠. 자, 이러면 자이 선수가 자이 선수 여기서 다 사망하고 스포 선수 아직 방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크로카이 선수가 지금 위험한 상황. 에니그마 너 정말 잘 맞았다. 내 구부 뺏어 봐라. 자, 에스포 선수 도망칩니다. 에스포 선수 지금 신속하거든요. 자, 골드발, 블랙소스의 골드발이 있었지만 충분히 이득 받고 이렇게 되면 1차 포탑 압박할 수 있습니다. 로션은 살짝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션 잡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유리한 조합이 아닌 비치게이밍이기 때문에 1차 포탑을 미네요. 자, 퍼퓨 선수의 계산, 하지만 F5 선수도 정말 완벽하게 전략 짤 수 있거든요. 펜이 지금 2100원이 있는데 저거 바로 아가니 홀을 올릴지 아니면 이번 경기 바이센나도 나쁘지 않고요. 자이 선수 궁극 또 블랙 선수에게 들어갑니다. 메카니즘 그래도 준비되어 있고요. 메카니즘 사용하고 자, 자이 선수 스톱 계속 맞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얼음 폭풍 빼줬어요. 크로카 선수 블랙 선수 위험하죠. 얼음 폭풍 에스퍼 선수 자 이거 블랙홀 이거 근데 블랙 선수 죽어요. 아 이거 루빅 블랙홀 뺏진 못했지만 저격수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펠리르 선수 하필이면 얼음 폭풍을 뺏겼어요. 이게 슬슬 저 루빅의 루빅 대항에서 주문 쓸 때마다 얼음 소용돌이 쓰는 버릇 드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에니그마야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고대용호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태엽자이 지금 시크릿과 비치게미 누구 한 명 모자라는 거 없이 좀 죽더라도 파밍에 있어서 더 이제 압도적인 1위인 그림자막이 골드볼까지 사용해가면서 공격적으로 한타 참여해주고 있는 블랙 선수, 그러면서 수입 2위, 그리고 정말 팀이 필요한 곳에서 도발 걸어주고 있는 도끼전사, 그리고 팀이 필요한 딜링, 그리고 팀이 필요한 힐링 담당해주고 있는 고통형과 첸, 퍼피 선수, 에스퍼 선수, 그리고 한타 게시 있어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적의 진영을 적재적소에서 깨주고 있는 자이 선수, 이 강화톱니의 각도, 강화톱니의 그런 범위 완벽하게 알고 있고요. 크로카이 선수의 루빅도 정말 상대방의 전략적인 움직임을 많이 제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펜릴 선수와 F.I. 선수 도대체 가난하게 시작한 서포치고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상대방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한타에서. 한타에서의 존재감이 골드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퍼 선수 룸 먹으러 가는데도 신념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자, 이 고대영원 궁극기 훔친 것을 써주는 상황. 자, 펠린 선수 자기 궁극에 자기가 맞았고요. 사나와 야차가 나오는 블랙 선수
정말 크로카이 선수 다른 영웅들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누구의 궁극을 뺏어도 누구의 스킬을 뺏어도 잘 쓸 수 있고요. 전멸력업에 가까워져 갑니다. 크로카이 선수도 퍼피 선수도 아가님의 홀 대략 한 1800원 남은데 RTG 선수 이거 혼자 있으면은 자, 이거 위치 그래서 전멸력업을 빠져나가고요. 블랙 선수가 아예 먼저 유산탄을 썼으면 모르겠는데 자해 선수는 이제 퍼피 선수 이 RTG 선수 뒤에서 킬광을 노려보지만 혼자서 킬광 내는 것보다는 한타가 더 중요한 상황. 골드그래프 일단 브이즈가 좀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한타 계속해서 이겼거든요. 대략 1000골드 또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연막물약 또 쓰고 경험치는 그래도 3000 가까이인데 이 연막물약에 제대로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슈퍼 선수와 함께 달려가고 있고 지금 저격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한타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시점에 싸워야 되고 이거 옆에서 아유 이거 살짝 도발이 빗나갔지만 루빅 잡아냈고 그래도 연막물약 쓰고 이렇게 연막물약 쓰고 서포트 잡아내는 거는 뭐 큰 손해긴 합니다. 블랙 선수 아래 좀 밀어주고 로션 대기하나요? 방금 조명탄 피하려고 전멸령검 쓰는 반응 속도. 근데 에닝과 궁극 10초 남았기 때문에 슬슬 싸우지만 하지만 RTG 선수가 위께서 압박해주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한시라도 레인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비치게이밍 슈퍼 선수가 와야죠. 도끼전사가 레인 관리하는데 시간이 약간 버려지는 것은 RTG 선수의 운영이죠. 에니그마 일단은 2100원까지 모았는데 2150원까지 모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전멸량금을 갖느냐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전멸량금이 가장 뭐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뭐 까지 그 루빅을 죽여버리거나 루빅까지 블랙홀에 묶어버리면 되거든요. 자 크로카이 선수 일단은 아까 죽어서 전멸량금에 살짝 멀어진 상황. FI 선수는 전멸력업 나왔고요. 정말 가난한 서퍼 운영에 있어서 극한을 달리는 선수입니다. 로밍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피 선수가 약간 정글에서 운영하면서 아군들을 풀어주는데 이골이 나있다면은 FI 선수는 로밍형 서폿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맵을 처음부터 넓게 보기 좋은 선수죠. 자 이거 뒤로 빠져서 연막물약 쓸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오고 있는 것은 아 연막물약은 아니네요. 자, 그 도끼전사 밀드 혼자 밀어주고 있고 치료한 지팡이, 염동 지팡이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자해 선수는 싸움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밍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크로카이 선수보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RTG 선수는 꾸준히 수입 1위 찍어주고 있지만 2, 3위가 블랙 선수와 도끼전사의 슈퍼 선수 에스포 선수의 변수 그리고 첸의 저 힐링이 중요한데요. 바로 궁극 꽂아주고 퍼피 선수 힐링이고 뭐고 얼음폭풍 맞습니다. 사망 궁극까지 사용해보지만 실패. 하지만 자이 선수 왔고 하지만 이거 모든 힐링이 없는 상황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궁극 잘 들어갔고 FI 선수 이거 벗어나나요? 일단 침묵 걸렸습니다. 에닝과 전멸하고 가능하고요. 일단 유래신 상황으로 걸린 펠리오 선수가 사망하는 그림이지만 이거 슈퍼 선수 7월 18일 키고 잘 들어왔습니다. S 선수 바로 녹아버리고요. 자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블랙 선수 지금 지정 파괴할 만한 게 없어요. 자이 선수가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크로카이 선수 블랙홀 두 명 묶었어요. 거기다 귀를 들어가고 S 선수가 마무리 나가면서 자이 선수만을 제외하고 자이 선수도 투쟁력의 전멸 비치 게이밍 시크릿 세계 1패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전멸이에요. 시크릿 이름 2차 포탑 밀어내고 아예 로션을 가두는 시점이고 비치 게이밍 앞으로 20초 동안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럼 바로 로션 선택합니다. 시크릿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크릿이 로션을 훨씬 더 잘 먹기 때문에 저기다 죽어있을 때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 FI 선수가 끝까지 죽지 않는 상황 오히려 펠리오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이게 퍼피 선수를 먼저 노려주니까 첸이 살아있다면은 이 모든 영웅들한테 체력이 플러스 500이 되는데 첸이 죽어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싸워야 돼요. 시크릿 그동안 자신들이 즐기던 그 혜택들 없이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스 선수의 블랙홀로 예술이었고 뭐 그냥 FI 선수가 그 챗만 끊으면은 다음한테 무조건 이긴다라고 확실하게 우선순위 정해준 게 너무나 날카로웠죠. 그렇죠. 시크릿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은 RTG 선수도 아니고 에스포 선수도 아니고 자이 선수도 아니라 퍼피 선수를 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시크릿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정말 5점을 남기게 되나요? 자, 경기 재밌어집니다. 시크릿인 만큼 아직까지도 희망을 놓을 순 없지만 BC게이밍 순식간에 일단 분위기 완전히 좋아진 건 맞고요. 자, 블랙 선수도 일단 수입 거의 RT 선수에게 따라 잡았습니다. 산화와 야채 이외에 2700원, 2800원이 있는데 추가적인 아이템이 하나 더 나와야 되고요. 딜템 하나만 더 나오면 이제 진짜 아프거든요, 저격수. 아이셀 선수도 7왕의 지팡이 준비하고 있고 시크릿이 되게 넓게 퍼져서 파밍을 한다는 점을 비치게이밍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파악해줬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에스퍼 선수도 아직 7왕의 지팡이 멀었고요. 증오의 꽃까지만 나와있을 뿐이지 7왕의 지팡이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진술사가 오히려 2레벨 궁극 먼저 찍히면서 서포트 레벨이 지금 골드만 보자면은 일단은 여기서 룰빅 잡아내고 이게 골드만 보자면은 분명히 이제 첸과 뭐 이제는 좀 꼴찌로 내려갔죠. 원래는 쿠로카 선수가 위에 있었죠. 원래 더 골드가 많았던 시크릿이지만 레벨을 보시면은 F8 선수가 챔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신의 손길 넣어줬지만 고통영화 그래도 자이 선수까지 오면서 F8 선수 일단은 침묵 맞고 사망합니다. F8 선수 잡아낼 뻔했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 아가니의 홀 있었으면은 죽는 거였죠. F8 선수 구사일생합니다. 그리고 챈 아가니의 홀이 나오면서 지금 화강한 골렘? 이거 화강한 골렘이죠? 클릭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쵸, 화강한 골렘. 이거 일부러 죽이지 말라고 남겨둔 거죠. 자, 여기 자신들의 체력을 엄청 올립니다. 고대 화강한 골렘 제대로 죽지도 않는 크립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첸의 이 성소를 설득으로 인한 추가 체력도 있고, 이제 메카니즘도 받고, 거기다가 신의 손길 받으면 체력은 풀로 찹니다. 소환 크립들은. 결국에는 이제 VG, 이번에 정말 탱키해진 시크릿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정말 세거든요. 자, 그 와중에 일단은 에스퍼 선수 아래쪽 포탑 밀어내고 2차 포탑까지 압박해주는데 RTD 선수! 이거 아이사 선수가 먼저 들어갑니다. 블랙홀 바로 쓰는 각도거든요. 하지만 뒤쪽에서 크립 들어오고 있고 유래신성 홀로 올립니다. 이거 궁극 사용하는데 그냥 블랙홀! 자, 그렇죠. 뭐 바로 침묵 들어오긴 하지만 RTD 선수 사망하고요. 에스퍼 선수 신속화 아니었으면 또 죽는 각도죠. 자, 에스퍼 선수 그래도 체력 많이 깎입니다. RT 선수, 펠린 선수를 이제 위해서, 자, RT 선수 잡으러 간 사이에 태엽장애가 고대용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RT 선수 계속 죽으면 안 되거든요. 블랙 선수가 크고 있어요. 블랙 선수 7왕의 지팡이 나왔고, 이제는 정말 싸울 준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펠린 선수는 죽어도 미다스의 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격이 큰 것도 아니고요. 자. 퍼피 선수, 일단은 이제 화강암 크립과, 자기 자신의 힐링, 신속기 30초마다 들어가는 힐링이 있습니다만 비치게이밍, 일단은 딜링 많이 확보해놨거든요. 7왕의 지팡이 이후에 저격수 1000원까지 모아놨고 이 다음 아이템으로는 뭐 다이달로스나 아니면 멸니르 계열이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공격속도가 데미지, 이 급수사격의 데미지랑 직결되는 저격수인 만큼 멸니르의 공격력, 그리고 이제 멸니르가 가지고 있는 정전기 액티브 또한 나쁘지 않고요. 자, 아이셀 선수 메카니즘 쓰고 재생화 사용합니다. 진술사가 지금 1950원까지 나와 있다는 게 이 다음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아이템이 뭐 마법 데미지 늘려주는 불화의 두건이 될 수도 있고요. 염동 지팡이로 기동력을 좀 더 늘려줄 수도 있고 가장 무난한 건 염동 지팡이이긴 합니다. 알치 선수 일단 수입 2위가 되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거는 마찬가지. 그게 근데 지금 수입만큼의 골드가 안 나오고, 그가 이게 유틸템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딜템은 아직 안 나왔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멸단검 7왕을 지팡이 유래 신성화로 데미지 아이템은 아닙니다. 여기 옆에 가서 좀 앞에 지나가는 RT 선수가 오히려 이거 뒤로 빠졌고요. 자, 일단 스턴 넣어주고 블랙 선수 딜링 넣어줍니다. 뒤로 돌아오는 크로카이 선수, 퍼피 선수도 블랙 선수 노려주고 있고 블랙 선수가 지금 살짝 블랙 선수 아가니 빠졌어요. 7왕 지팡이로 빠져나가지만 크리빙에 이건 알게스가 너무 빨리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알게스도 빠지고 이건 비치게임이 또 이렇게 또 자, 일단 자이 선수 들어와가지고 이거 궁극 쓰기 전에 궁극 잘 잡았죠? 염전 지팡이 빠져나가서 일단 스포 선수도 스포 선수 사망.
현실 분석까지 지금 잃어버렸죠? 어, 알게스가 예상외로 빨리 빠져버리면서 저격수 그리고 이 균열에 저격수가 갇혀버렸어요. 비치게이밍 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시크릿 DLC는 시크릿이 이기라고 하늘이 점지해준 건가요? 일단은 알지도 잡아내가지고 잡아내는 성공합니다. 그 블랙홀 15초 남아있는 시점에서 메카니까지 사용했고 뒤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전멸런거에 좀 남아있는 시점. 자, 에닝과 전멸런거 빠져나가고 FI 선수만 여기서 사망합니다. 자, RT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는 뭐 교환이 일어났습니다만 아이셀 선수도 아직 안전한 게 아니고요. 전멸런거로 빠져나갑니다. 자, 에스퍼 선수 쫓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신속화! 에스퍼 선수한테 두 번이나 나왔던 신속화가 이번 아이셀 선수에게 나오면서 자, 정말 운빨 따지는 거라면은 나 에니그마, 나 아이셀 선수도 뭐 어떻게 질 수 없지? 라고 합니다. 시크릿, 뭐 비치게이밍의 저격수를 운 좋게 잡아내긴 잡아냈지만 아직까지도 수입 면에서는 부족하고요. 그래도 방금 한타로 인해서 큰 이득 받습니다. 현실 보석까지 뺏었거든요. 도끼전사가 죽은 거, 학살이었던 도끼전사를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현실 보석을 빼앗아서 고통의 왕이 이제 시야 장악을 해주고 있죠. 블랙 선수도 아직까지는 딜링의 대부분이 저 광기 가면에 기반한다는 게 큽니다. 자, 궁극 한 대 선물 주고요. 첸이 이제 16레벨 찍히면은 16레벨 힐은 정말 크거든요. 400됩니다. 400 이거 5명까지만 해도 크립 제외하고 영웅 5명만 따져도 2000이에요. 힐이 2000이 들어갑니다. 비치게이밍 그만큼 상대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그 딜링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서폿의 궁극 슬롯 하나로 그만큼 힐링 뽑아내는 만큼 지진술사도 뭉쳐있는 적 상대로 그 정도 딜링, 그리고 고대용으로도 그 정도 광역 딜링이 나오는 영웅들이긴 하지만 아가님의 홀까지 나온, 그리고 이 고대 황한 골렘의 오라가 대단합니다. RT 선수 체력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1400에서 1500으로 자, 뭉쳐서 이거 연막물약 타이밍 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3명이 뭉쳐있는데 이거 그냥 풀링하는 거 봐준 거고요. 자, 위쪽에서 에스퍼 선수가 아이셀 선수 노리고 있는데 슈퍼 선수가 들어와서 블랙홀과 함께 들어갑니다! 블랙홀 뺏으실 분 없나요? 블랙홀 뺏어주실 분 없나요? 없죠. 지금 오히려 블랙홀 뺏었어요! 아이셀 선수 이거 지금 느꼈습니다. 블랙홀 뺏겼다는 거 알고 있고 알티 선수 궁극 사용하면서 알티 선수 잡아내는 아이셀 선수 잡아냈고요. 자, 이거 슈퍼 선수 또 여기서 잡히면서 비치게이밍 이번에는 너무 성급했어요. 블랙홀 사용하지만 펠리 선수 빠져나갑니다. 저거 에스퍼 선수 이게 그러니까 고대 영혼이 중간에 염동을 치파에까지 가면서 궁극기 디버프 시간이 여전히 9초기 때문에 만약에 에스퍼 선수가 안 잡힌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쫓아가다가 뒤에 바로 지원하는 시크릿에게 너무나도 큰 이득 내줬죠. 블랙 선수 아직도 파밍하고 있고 아, 옆에서 알티 선수 만났어요. 일단 7월 지팡이를 키는 그림이죠. 7월 지팡이 키고 알티 선수 눌러주는데 일단은 에스퍼 선수 궁극 들어가고 자, 블랙 선수 뒤로 쭉 빠집니다. 펠린 선수가 잡히는 그림, 에프아이 선수 궁극 제대로 넣어줬고 크로크 선수한테 딜링 넣어주는 저격수 하자 언덕 아래에요. 그리고 에스퍼 선수가 블랙 선수를 잡아냅니다. 비치게이밍 이번에 역으로 전멸. 시크릿, 그러니까 비치게이밍이 글쎄 한타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크릿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는 건지 아직까지 수입은 1위인 저격수지만 그나마 로샨이 좀 늦게 뜬다는 게 다행일 정도로 비치게임이 너무나도 많은 이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빅 잡아낸 건 좋은데 누빅 잡아내서 블랙홀 없애버린 건 좋은데 에스포 선수가 이제 7월 지판이 2800원까지 나와있거든요. 이런 바이세나 나오는 각도고요. 역시 시크릿 괜히 지금 13승 0패가 아닙니다. 비치게이밍 상대로 이 정도 경기는 해줘야지. 이제 비치게이밍 한때 경기 중에 승기는 분명히 잡았지만 그거 역전되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 시크릿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태엽장에도 아가네의 홀 나왔고
그린즈마기도 이제 야차 나오면서 만타도끼까지 뽑아줬습니다. 지금 스카리눈 가게는 상황이 좀 급박하다고, 일단은 스카리눈이 아니라 만타도끼라는 좀 안전한 아이템 선택을 하도록 강요시킨 것만 해도 비치게이밍 다른 팀들과는 클래스가 틀립니다만, 그러면 시크릿이 너무 강력하단 말밖에 안 되거든요. 고통형 3,000원. 퍼피 선수는 염력 지팡이까지 구매해주고요. 에파이 선수 로샨 확인했고, 이러면 로샨 지역에서 한타가 모든 것을 가를 것 같은데, 블랙홀 30초 남아있는 시점에서 비치게이밍, 그리고 진사도 30초 더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바로 들켰어요. 일단 뒤로 빠져야죠. 비치게이밍 여기서 싸우나요? 궁극기, 에파이 선수 궁극기도 없고, 어 이거 살짝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화환 골렘 두 마리죠. 자 일단 뒤로 빠집니다. 슈퍼 선수 그렇지, 딜링이 잘 안 나온 시점에서 무리해서 로샨 잡으려다간 진짜 망합니다. 일단은 곧 있으면은 이 초음파 비명, 진입파 공명, 7화 이 블랙홀 다 나오는 시점. 자 이 선수 잘 물었어요. 근데 문게 슈퍼 선수 물면 안 되는 선수 물었고, 자 이거 7화 지팡이로 구분서 보려고 하지만 도발 걸리죠. 아이스 선수도 7화 지팡이 사용했고 블랙홀 수령 준비하고 있지만 블랙 선수 여기서 골드만 없거든요. 자 일단 그린자막에 저격 써서 그만 됐지만 진술사까지 잡히는 각도, 진술사 궁극도 못 쓰고 잡혔거든요. 진술사 궁극도 못 썼고, 일단 슈퍼 선수 힐링해야 되는 시점. 아직 블랙홀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 이거 로샨을, 그러니까 아이 이거 RT 선수가 없어서 로샨을 갈 수는 있죠. 에스퍼 선수의 딜링으로. 자 에스퍼 선수 일단 4100까지 있고, 이거를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한방 넣어주느냐. 연막 물약 오고 있나요? 연막 물약이죠. 그렇죠. 일단 미드 포탑 밀리는 거 어쩔 수 없다 쳐도 이거 연막 쓰고 가야죠. 자 이거 로샨 지금 빠르게 잡히고 있는 가운데, 자 위에는 이거 바로 가야 됩니다. 자 들어가서 도발 넣기 전에 이거는 먼저 침묵 걸었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방 남아있습니다. 에니그마 안에 들어갔죠. 궁극 못쓰고 죽었어요. 아유 근데 고통형도 죽기 직전에 빠져나가네요. 염동 지팡이로 살려주는 시크릿 비치게이밍의 마지막 시도도 이 와드에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이거 경기가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흐름인데, 블랙 선수 혼자, 블랙 선수에게 모든 평타 딜링을 맡기고 있는 시크릿. 하지만 그런 거 치고 블랙 선수가 좀 많이 죽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블랙 선수 악말검까지 나왔지만 지금 데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 중요한 시점. 시크릿 뭐 어떻게 4명이 5명이 다 캐리면은 뭐 게임 어떻게 하나요? 비치게이밍은 캐리가 1명인데 시크릿은 캐리가 5명이에요. 고통형 거기다가 지금 극도수까지 나오면서 이거 아니 멸리를 혹은 아예 돌격흉가 뭐예요? 고통형이 갈 수 있습니다. 고통형이 즉 돌격흉가, 그렇죠. 지금 자신들한테 필요한 방어력 아이템을 고통형이 가지고 경기 끝내겠다는 거죠. 블랙 선수 아직까지 딜링 부족하거든요. 여기서 여의봉을 가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격수가 이 언덕 아래에서 싸워야 되는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언덕 미스까지 없애주는 여의봉이 필요합니다. 도끼전사 슈퍼 선수 정말 초반에 잘해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경기가 완벽하게 어그러지고 있고요. 연막 모양으로 띄우고 이거 한 대 아직 염력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펜리 선수. 자이 선수 갈고리탄 빗나가고요. 이제 위쪽 2차 포탑까지 밀어내면서 VG의 외곽 타워를 다 없애버립니다. 아 그리고 균열 또 뺏었어요. 루베이 정말 좋은 거 뺏었죠. 파괴되었습니다. 저 균열이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시크릿은 VG보다 이 스턴이 하나 더 많은 상황. 그리고 적 정글에도 와드를 아예 박아줘 버렸고요. 현실의 보석을 잃어버린 시점부터 맵 장악력에서 부족하기 시작하더니 애초에 기동적 면에서 시크릿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의 보석이 뺏기면은 그걸 다시 빼앗아오기란 매우 힘듭니다. 자 빛과 상대로 이미 1패를 기록한 비치게이밍, 또 시크릿 물론 지금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출, 수비로 진출은 확정이지만 시크릿 좀 잡아보고 싶거든요. 이지가 실패한 거 우리는 할 수 있다인데 점점 후반 캐리력이 부족해지고 있죠. 자 일단은 뒤로 빠지는 비치게이밍,
고통의 왕이 지금 매우 강력한 가운데 아예 적 정글에서 살고 있는 시크릿 다섯 명이 이제 모여서 슬슬 한명 잡아내고 죽일 생각. 블랙선스 파밍 공간이 너무 적어지면서 고통의 왕에게 박삭 추격받고 있죠. 당연히 RT 선수가 1위고요. 자, 일단은 여의봉이 나온다고 해도 골드발이 없거든요, 블랙 선수. 자, 이거 먼저 펠리 선수 물어줬는데 염동 지팡이로 빠져나갑니다. 펠리 선수는 자기 염동 지팡이 쓰지 못하고 탐하고. 자, 아주 아래쪽에서 슈퍼 선수 일단은 자, 실패합니다. 이거 7화 지팡이 바로 키고 뒤로 빠지죠. 하지만 자이 선수 역시나 한번더 아가님 홀이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해줄 수 있지만 블랙 선수가 언덕 위에서 일단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첸 신성한 신의 손길 사용했지만 문제 신의 손길을 사용해도 자 이거 먼저 다시 한번 자이 선수가 정말 미쳤어요. 블랙홀 이거 뺏어서 상관없다는 거죠. 블랙홀 사용해서 RT 선수 정혁수 다 이제 정혁수가 사망했어. 그 쿠어카이 선수가 블랙홀 사용하면서 비치 게이밍 자신들의 기지에서 전멸. 블랙 선수 골드만 하는데 그또 전멸하는 각도죠. 블랙홀 뺏기기 싫어도 뺏겨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자 메이플 선수가 제대로 들어가 줬지만 두 번째 스턴 넣지 못하고 RT 선수에게 사망합니다. 비치 게이밍 정말 중반까지만 해도 압도적이었는데 한타에서 미스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크릿의 완벽한 운영. 시크릿은 체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되는 반면에 비치 게이밍은 한번 삐끗하면 망하거든요. GG 선언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누가 시크릿을 막을 수 있을까요? 조별 단계에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DLC 조별 단계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시크릿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15승 0패 퍼펙트런.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기 위해서 비치게이밍 이블 지니어스와 함께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